올 상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식어버린 아파트 청약 열기와 양극화로 대변됩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전문 광고 대행사인 에드메이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22개 단지 12,788세대. 작년 같은 기간에 공급 물량인 15개 단지 9,145세대보다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6개 단지 3,617세대, 동구가 5개 단지 2,907세대로 이들 두 지역이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고 달서구와 남구도 공급이 많았지만 서구는 공급이 없었습니다. 청약 분위기는 일부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전년보다 냉각됐습니다. 작년 상반기 약 40만 명이 청약에 참여해 평균 경쟁률 22대 1이 넘었지만 올 상반기 청약자 수는 5만 6천 명으로 급감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6.64대 1로 하락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넘치는 데다 가파르게 치솟은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과 부담 등이 작용하면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발코니 포함 기준층 기준으로 2016년 처음 1천만 원을 넘어선 이래 5년 만에 1,750만 원을 넘어섰고 수성구는 2,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에 분양한 단지는 85제곱미터형의 경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약 2,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청약이 완료된 반면 동구 등 일부 지역의 분양단지는 미달이 발생하는 등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다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1,790세대에서 작년 말 280세대로 급감했던 미분양이 5월 말 1,185세대로 다시 급증했는데 동구 지역에 집중된 양상이지만 하반기 분양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상반기 입주 물량 5,757세대의 두 배인 15개 단지 11,282세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